8월 12일 월요일 블록미디어 업계 주요 뉴스입니다. 카카오톡 서비스 탭에 클립이라는 암호화폐 지갑이 등장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티징 페이지로 카카오톡 암호화폐 지갑 출시가 임박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신 버전의 카카오톡에서 등장하는 클립에는 나의 정보와 자산을 든든하게 관리하는 디지털 지갑이라는 클립 속의 문구가 나오며 하단에는 그라운드X의 암호화폐 클레이가 표시돼 암호화폐 지갑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라운드X 관계자는 하반기 출시를 앞두고 티징 페이지를 통해 오픈한 것이라며 카카오톡 더보기 탭을 통해 지원하는 지갑이라는 것이 다른 지갑과의 차별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라운드X의 파트너사가 광범위하고 다양한 서비스가 고루 분포돼 있는 만큼 이용자들은 카카오톡을 통해 손쉽게 블록체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핀테크 산업협회가 12일 성명서를 내고 마이데이터 관련 법안을 국회가 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현재 국회는 여야 간 정쟁으로 대부분의 법들이 장기 계류 중입니다. 금융혁신의 초석이라 불리며 데이터 분석과 활용의 규제를 완화하는 데이터 경제 3법 개정안도 이에 속합니다. 해당 법안들은 올해 초 통과될 계획이었으며 관련 기업들도 이 시기에 맞춰 사전 준비 작업을 마친 바 있지만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핀테크 업체들이 사업 철수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핀테크 산업협회는 데이터 활용은 금융뿐 아니라 전 분야에서의 혁신 서비스 개발에 꼭 필요한 핵심 자원이라면서 하루빨리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 개인정보를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증시가 폭락하고 대안적 가치 저장 수단으로 비트코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9일 체인 파트너스 리서치 센터 보고서는 그간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질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며 존재감을 드러낸 점에 주목하면서 디지털 금으로서의 잠재력을 증명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보고서는 비트코인의 접근성을 들면서 은행 계좌가 없는 전 세계 17억 명의 사람들이나 사유 재산권이 불확실한 국가의 국민들은 금과 달러에 마음 편히 투자할 수 없는 반면 비트코인은 투자 접근성이 높고 국경을 초월한 가치 전송이 쉬워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시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말복을 맞아 지난 10일 서울시립 도봉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여름철 사랑 나눔 키트를 제작하고 독거 어르신 가정을 직접 방문해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사랑 나눔 키트는 무더운 여름철 어르신들이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삼계탕과 가공식품, 소형 선풍기, 모기향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날 참여한 임직원과 가족들은 직접 물품을 만들어 어르신 가정에 전달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직접 집안 청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3분 뉴스 박하은이었습니다.